엄마와 함께 읽는 영어 동화의 이현주입니다. 아이들이 보는 그림책은 아이들에게 웃음거리와 재미있는 이야기거리만 주고 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조금 더 눈을 크게 뜨고 작가가 주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인지 들여다보면 그 어떤 위대한 연설보다 우리 마음속에 오래 남을 그런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게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그림책들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가치가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하는 동화는 Marvin Mooney, Will You Please Go Now? Marvin Mooney 씨, 지금 좀 가주실래요? 라는 제목인데요. 도대체 Marvin Mooney가 누구이길래 가라고 하는지 스토리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표지에는 고양이 캐릭터를 한 남자 주인공이 카펫 위에 서 있습니다. 제목은 Marvin Mooney 씨 좀 가 주실래요? 하고 있는데요. 이 주인공은 갈 마음이 조금도 없다는 듯이 꿈쩍도 안 하고 눈을 지그시 감고 서 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긴 건지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표지에 나왔던 주인공 Marvin Mooney는 주머니에 손을 넣고 빨간 카펫 위에 지금 서 있습니다. 그 옆에는 누군가가 손목시계를 가리키면서 The time has come. 이제 때가 됐거든요. Just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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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on't care how. 가 주실래요? 당신이 어떻게 가든 난 상관없어요. You can go by foot. 걸어서 가든. You can go by cow. 소를 타고 가든. Marvin Mooney, will you please go now? 어쨌든 좀 가주실래요? You can go on skates. You can go on skis. You can go in a hat, but please go, please. 스케이트를 타고 가든 스키를 타고 가든 모자를 타고 가든 아무튼 좀 제발 가달라고요. 하고 말했습니다. I don't care. You can go by bike. You can go on a zig bike if you like. 상관 안 한다고 자전거를 타고 가도 좋고 zig bike를 네가 원하면 타고 가도 좋아. If you like, you can go in an old blue shoe. 원한다면 파란 신발을 타고 가도 좋으니까 just go, go, go. Please do, do, do. 제발 가달라고 하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계속해서 가라는데도 Marvin Mooney는 꿈쩍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You can go on stilts. 긴 작대기를 타고 가도 좋고 You can go by fish. 물고기 등 위를 타고 가도 좋고 You can go in a crunk car if you wish. 원한다면 요란한 자동차를 타고 갈 수도 있고 If you wish, you may go by lion's tail. 사자의 꼬리를 잡고 갈 수도 있잖아. Or stamp yourself and go by mail. 아니면 스스로 우편딱지를 딱 붙이고 배달이 돼서 갈 수도 있잖아. Marvin Mooney, don't you know the time has come to go, go, go? Marvin Mooney 씨, 지금은 갈 때가 됐다는 걸 모르세요? Get on your way. 이제 갈 길을 좀 가시죠. Please, Marvin K. 네? You might like going in a zumbozail. Zumbozail을 타고 가면 정말 좋으실 거예요. 하면서 이번엔 코끼리가 운전하는 멋진 마차를 동원해서 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든 Marvin Mooney가 떠나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You can go by balloon. 풍선을 타고 가든
or broomstick, 빗자루를 타고 가든, or you can go by camel in a bureau drawer. 아니면 서랍장 속에 속 돌아가서 캐물을 타고 가든, you can go by bumble boat를 타고 가든, or jet기를 타고 가든, I don't care how you go. 네가 어떻게 가든 상관 안 한다니까. Just get. 가라고. 타고 가라니까. 하고 말했습니다. Get yourself a gazoom. You can go with a boom. 정말 폭탄 알이라도 돼서 뿡 하고 좀 가버리라고요. Marvin. Will you leave this room? 이 방에서 좀 나가주실래요? 하고 말했습니다. Marvin Mooney, I don't care how. 당신이 어떻게 가든지 난 상관없다니까요. Marvin Mooney, will you please go now? 제발 지금 가주실래요? 하면서 다시 부탁을 했고요. 멀빈 무니에게 스토리 속 주인공은 다시 한번 정식으로 말했습니다. I said go. 가세요. And go, I meant. 가시라니까요. 하고 말했습니다. 꿈쩍도 들은 척도 하지 않던 멀빈 무니는 이번엔 너무 단호하게 말하는 그에게 놀랐는지 움찔하면서 그를 쳐다봤습니다. 눈을 감고 꿈쩍도 하지 않던 멀빈 무니가 이렇게 돌아보고 깜짝 놀라는 걸 보니까 좀 이상한데요. 과연 이번엔 멀빈 무니가 그곳을 떠나게 될까요? 그런데요. The time had come. 때가 되었습니다. So, Marvin went. 때가 되니 멀빈은 미련도 없다는 듯이 툭 털어버리고 너무나 쉽게 그는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도대체 멀빈이 누구였길래 스토리 속 주인공은 그토록 멀빈이 떠나기를 원했을까요? 우스꽝스러운 표현과 현란한 그림이 가득한 닥터 수스의 작품인데요. 그냥 좀 웃자고 이렇게 글을 썼을 리가 없는 닥터 수스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작품이 담고 있는 의미를 살펴보게 되는데요. 멀빈 무니가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제발 떠나줬으면 하는 그 무엇인가와 우린 어쩔 수 없이 그와 함께 해야만 하는 그런 시간들도 만나게 됩니다. 때론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고 또 이래저래 달래봐도 그 녀석은 좀처럼 우리를 떠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람일 수도 있고 고통의 시간일 수도 있는데요. 꽁꽁 얼어붙은 겨울이 언제까지나 갈 것 같지만 언젠가는 꽁꽁 얼은 얼음 밑으로 시냇물이 졸졸졸 흐르는 소리를 봄이 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듯이 또 지루하고 더운 날이 계속될 것 같지만 어느 날 저녁 서늘한 바람이 부는 가을 하늘을 느낄 수 있듯이 언젠가는 때가 되면 나를 그토록 괴롭게 했던 그 녀석도 내게 이별을 고하고 떠날 것이라고 작가는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게서 떠나기를 바랬는데도 지긋지긋하게 내 곁에 무엇인가 들러붙어서 나를 괴롭히고 있던 그것이 있었다면 여러분 모두 조금만 힘을 내고 용기를 내서 잘 이겨낼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때가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 그토록 우리를 괴롭혔던 그 무엇인가는 우리를 떠나고 비로소 안식하고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날도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힘겹고 힘겨운 그 지루한 날들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평강과 안식을 주시고 다시 새롭게 마음을 다잡아서 일어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부귀 영화가 영원하지 않은 것처럼 고통의 시간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즐거운 날엔 감사하고 고통의 날엔 생각하란 말씀도 있는데요. 어려운 시간을 지나면서 어렵다고 눌러 앉아만 있을 일이 아니라 우리를 돌아보고 또 많은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감내하고 난 뒤엔 The time had come. 그 때가 반드시 우리 곁을 찾아올 것입니다. 모두 그날을 기다리면서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낼 수 있기를 응원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